네, 오늘장 포트폴리오 공개해 주실 분입니다. 메리츠 증권의 이익원 지점장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월가에서도 하반기 전망에 대해서 설왕설래합니다. 한쪽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한쪽은 이제 좀 조정을 받지 않을까라는 시각이 있는데, 우리 증시에서도 2600선을 앞에 두고 왔다 갔다 합니다. 어떤 시각으로 시장 보고 계신가요? 네. 저는 여전히 긍정적인 뷰로 보고 있는데요. 먼저 최근의 시장의 조정의 이유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가격 부담이 있겠죠. 바닥에서부터 많이 올라온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생각지 않게 유럽 국가들의 금리 인상, 경기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인상하면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이 스태그플레이션이 유럽 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전위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이렇게 되면 미국도 금리 인상을 따라하게 되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감 때문에 시장이 조정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저는 유럽의 금리 인상이 미국과는 독립적이다라고, 그리고 우리나라와는 독립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미국의 금리는 미국의 물가 그리고 고용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뭐 다른 나라의 물가가 미국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 중요한 건 미국의 물가 지표인데, 미국의 디플레이션 압력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차트는 물가 중에서도 하락세가 조금 덜했던 주거비 같은 경우에 주거비를 선행하는 지수가 급락하는 모습, 준비한 차트에서 케이스 실들러 주택 가격 지수가 최근 들어서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케이스 실러 주택가격 지수는 보통 가상 임대료, 향후에 주거비를 선행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최근에 케이스 실러 주택가격 지수 하락은 향후에 발표될 물가로 더욱더 둔화시킬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럼 미국이 유럽이 이렇게 금리를 인상한다고 하더라도 유럽을 따라서 금리를 인상할 만한 명분은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의 이런 그 디스플레이션으로 인한 그 금리 인상의 종료 구간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 물론 상승이 제한적인 섹터 내에서 순환매가 지속되고 있지만 여전히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뷰를 유지하겠습니다. 물가가 잡힐 거다. 지금 주거비가 잡히면서 물가도 잡히고 이럴 경우에는 미국의 금리 인상 우리가 너무 걱정만 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시장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건데요. 그러면 계속해서 공격적인 포트를 유지하고 계신지 이제 포트폴리오를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현금 대 주식 비중 어떻게 유지하고 계신가요? 네, 오늘 단기 종목을 한 종목 편입할 예정이고요. 그에 따라서 주식 비중 10%가 늘어난 주식 90%, 현금 10%입니다. 이었다면, 기존의 8대 2였다면은 이제 9대 1의 비율로 한 종목이 추가 편입 예고를 해주셨는데, 기존의 포트폴리오 보고 또 어떤 비중의 변화 있는지, 여기에 또 신규 매수할 만한 종목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존 포트폴리오입니다. SK 이노베이션 그리고 SKC 각각 20%씩 있고요. SK 하이닉스 15% 비중으로 담겨 있습니다. 오스코텍 10%, 그리고 메리츠 금융지주도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데요. 그러면 어떤 종목부터 볼까요? 네, SK 이노베이션부터 먼저 봐야겠죠. 어제 간만에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이런 SK급 대기업이 1조 원 이상의 유상증자를 할 거라고는 전혀 예상을 못했고요. 만약 유상증자를 하더라도 SK 이노베이션이 아니라 SK온이 유상증자를 했어야 됐죠. SK온이 만약 유상증자를 했더라면 이 정도로 시장에 악영향을 주지는 않았을 겁니다. SK온은 이미 재무적인 투자자들 통해서 자금을 갖추었고요. 캐파 증설 자금을 갖추었고, 그리고 엊그제 뉴스였죠. 미국 재무부로부터 정책 지원 자금 받는 것에 대해서 뉴스화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수주와 캐파가 늘어날 것을 SK온은 자금 여력이 충분한 상황인데, 오히려 SK온이 아니라 SK이노베이션이 유상증자를 하고 만 상황인데, 굉장히 뒤통수를 맞은 상황입니다. 내용을 살펴보시면 결국 SK온을 키워서 물적 분할을 하게 될 텐데, 그럼 SK이노베이션의 신재생 그리고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를 지금 하겠다라는 의미인데, 그룹의 돈으로 해야지 주주의 돈으로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다만 아쉬운 부분이지만 주가는 이미 다시 매수 가격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이미
좀 아쉬운 상황이긴 하지만 지금 주가를 대비해서는 저는 여기선 더욱더 빠질 건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유는 SK이노베이션 유상증자를 했고 애널리스트 간담회에서 앞으로의 증설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SK온에 대한 그 유상증자에 대한 우려가 이제 해소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맞을 건 맞았지만 이젠 더 맞을 건 없다라는 뷰이고요. 결국 SK온이 언제 분기 흑자를 전환하느냐가 관건인데 AMPC 효과를 언제 반영할지 그리고 수율이 지금 잡히고 있는 상황들을 본다라면 결국 SK온의 분기 흑자 전환은 이 시간 문제다라고 생각됩니다. 때문에 이런 악재가 한 번에 쏟아진 지금이 SK이노베이션의 가장 저점인 구간이다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두 번째 종목은 SKC입니다. SK이노베이션이 대규모 유상증자를 하니 SKC도 유상증자 우려 때문에 전일 같이 하락을 했는데요. 하지만 SKC 같은 경우에는 제3자 배정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했죠. 그리고 기존의 화학업체들 매각하면서 현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화학업체들을 매각한다는 건 향후에 2차전지나 반도체에 투자할 현금을 확보한다는 것이고 화학업체의 밸류에이션이 점점 낮아지면서 SKC에 대해서 이 반도체 2차 전지의 밸류에이션을 준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전통 산업 시크릿컬인 화학업체에 비해서 반도체나 2차 전지 같은 경우에 밸류에이션을 더 줄 수 있죠. 그리고 시장에 지금 반도체의 가장 핵심은 바로 생성형 AI, 엔비디아의 A100에 대한 칩입니다. 사실 국내에서는 제한적인데 그나마 H100의 2% 내지 3%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HBM과 기판이죠.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스페타시스와 같은 후공정 업체들의 상승세가 눈에 띕니다. 이런 후공정이 점점 고도화된다면 당연 SKC가 준비하고 있는 글라스 기판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가야 될 방향이면 분명합니다. 때문에 이미 수주가 가시화되었고 또한 미국 공장 증설을 뉴스화했기 때문에 당장은 글라스 기판에 대한 기대감으로 아무도 보고 있지 않지만 결국 지금부터 우리가 글라스 기판을 준비해 나간다면 바닥권에서 SKC를 살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지금 실적 추정치 조정이 굉장히 빠르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가 전일 하락을 했지만 엔비디아의 상승세는 저는 계속 유효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엔비디아의 논란은 밸류에이션이 비싸다. PER이 코로나 때는 100배까지 갔지만 지금 그 수준은 아니지만 60배 이상은 부담스럽다라고 엔비디아에 대해서 부담감을 펼쳐놨는데 저는 엔비디아가 2분기 실적을 발표하면 이 PER이 급감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주가가 하락하지 않더라도 주가만 그대로 있더라도 이익이 올라오면 PER이 떨어지는 효과가 발생되죠. 과거에 엔비디아가 클라우드 활성화 시절 때도 마찬가지였고 초기엔 PER이 높았지만 이익을 더욱더 주가에 비해서 크게 내면서 PER이 하락하는 그런 효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때문에 이런 생성형 AI에 대한 AI 투자에 대한 시장의 기대는 단순 1차 상승에서 끝나지 않을 것, 이런 유동성 장세가 이어질 때 대세 상승으로 함께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때문에 핵심인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HBM 투자 효과는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종목 가운데서 오스코텍 같은 경우는 다소 아쉽게도 직전 저점 부근까지 일단은 좀 뒷걸음질 친 상황입니다. 리스크 관리 라인을 좀 잡고 대응을 하실 계획이세요? 아니면은 그냥 꾸준히 조금 더 위아래로 많이 열어놓고 이 종목에 대한 믿음을 유지하실 예정인가요? 네, 주가는 움직였지만 회사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동사의 레이저 티닉 같은 경우 계속 긍정적인 신호를 발표하고 있고 이미 국내에서 이 타그리소의 판매량을 넘어섰습니다. 때문에 국내에서 신약을 실적으로 연결시킨 회사는 아직까지 블록버스터급으로 연결시킨 회사는 없습니다. 하지만 1호의 회사는 저는 오스코텍과 유한양의 레이저 티닙이라고 보고 있고요. 실적이 나타나고 있고 이 실적이 폭발하기 위해서는 결국 해외 임상의 가시화가 필요한데 결과를 올해 말 내지 내년 초에 발표하게 되죠. 오스코텍과 유한양행의 이 레이저 티닙 담동 인사뿐만 아니라 이
병용 임상까지 같이 발표 예정이기 때문에 주가가 뭐 10% 20% 움직이지만 이 레이저 티닙이 상용화될 시점에는 이런 10% 20%는 크게 의미가 없는 수준이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메리츠금융지도 동일한 질문 드릴게요. 올해 상반기에 형성했던 박스권 하단 정도 이탈 가능성도 혹시 보고 계세요? 최근에 자사주 매입을 조금 더 강력하게 하고 있죠. 이는 주가가 하락하면 하락할수록 하방을 막겠다라는 것과 그리고 빠지면 빠질수록 회사에서는 기회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올해 벌어들이는 이익이 2조 원이 넘을 거로 예상되는데 시가총액이 지금 8조 원 수준이죠. 8조 7천억 수준이죠. 밸류에이션만 하더라도 뭐 5배 이하이기 때문에 굉장히 싸고 이익의 절반을 배당 또는 자사주를 매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이익이 2조 원 수준인데 그중에 1조 원을 주주환원 정책에 쓰겠다는 의미입니다. 그 1조 원 중에 절반을 5천억만 배당한다라도 배당 수익률이 주가가 하락하면 하락할수록 배당 수익률이 높아지는 효과가 발생되고요. 그리고 5천억만 자사주를 매입한다고 하더라도 하락하면 하락할수록 싸게 많이 매입하는 효과입니다. 때문에 결국 방향성은 저는 상방향으로 보고 있고 빠지면 빠질수록 모아가야 될 주식이다라고 강조드리겠습니다. 너무나도 확실한 매수 주체가 있기 때문에 하락할 경우에는 오히려 더 매력적이다. 지금 SK그룹 외에도 오스코텍과 메리츠 금융지주에 대해서도 짚어봤습니다. 그러면은요, 신규 매수 한 종목 하겠다, 주식 10% 비중만 남기겠다 얘기해 주셨는데 어떤 종목인가요? 네, 혜성 DS입니다. 네, 어떤 이유에서죠? 네, 기판이 좋아지는 이유에 대해서 앞서 엔비디아와 하이닉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때문에 이 기판 시장의 확대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강조를 드리지 않겠고요. 다른 기판 업체들, 보드 업체들 대비해서 영업이익률은 높은 반면 PER은 낮다라는 게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사실 기판 같은 경우에는 SMT, 즉 실장 때문에 이 다소 마진이 한계가 있죠. 하지만 혜성 DS 같은 경우에 컨센서스 기준으로 올해 예상되는 영업이익률이 16.7%, 내년은 18.8%, 내후년은 19%입니다. 시장의 그 핵심인 이스페타시스가 올해 영업이익률이 14.9%, 내년에 16%, 내후년에 16%. 피어그룹 중에서 이스페타시스가 가장 높은데 다른 대덕전자나 신텍을 비교한다고 하더라도 영업이익률은 굉장히 높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높은 반면에 PER은 피어그룹 내에서 유일하게 한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예상되는 PER이 8.6배, 내년은 7배, 내후년은 6배인데요. 이스페타시스가 올해 예상되는 PER이 18배, 내년 15배, 내후년 13배, 그리고 뭐 코리아 서키트 같은 경우에는 PER이 71배, 그리고 심텍 같은 경우에도 PER이 지금 올해는 적자기 때문에 예상이 안 되고 내년에 10배 때문에 마진이 좋은데 이렇게 PER이 낮게 형성되어 있을 가능성은 시간을 두고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고 신고가의 흐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혜성 DS는 지금 바로 접근하실 예정이세요? 네. 예,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보니까 주가가 직전 고점 부근에 놓여 있는데 그럼 목표치는 어느 정도로 좀 잡고 대응하실 예정이신가요? 네, 엔비디아의 상승세가 저는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6만 5천 원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작년 4월 달에 이뤘던 고점 7만 4천 7백 원은 뛰어넘어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새로 편입된 또 혜성 DS까지도 챙겨보도록 할게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권 지점장의 포트폴리오였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죠. 네, 이권 지점장 투자 철학, 이 매수한 이유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시세에 따라서 일희일비는 하지 않고 그대로 가져가고 있죠. 그래서 종목의 변화가 많이는 없습니다. SK이노베이션과 SKC 20%, 그리고 SK하이닉스 15% 있고요. 그리고 혜성DS가 IT 섹터 가운데서 신규로 들어왔습니다. 그 밖에 오스코텍, 메리츠금융지주 각각 10%, 15% 비중으로 전체적으로 주식 비중이 90%로 늘어나게 되고요. 현금 비중은 10%만 가져가게 됩니다.
네, 물론 앞서서 SK이노베이션의 깜짝 유증이 발표가 되면서 다소 좀 당황스러운 시세가 형성됐음에도 꾸준히 좀 들고 가보자 이렇게 의견이 나왔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줄지 계속해서 저희가 이 시간 체크해 드릴 테니까요. 많은 관심 바랍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전 여기서 인사드리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